지금 우리 조사들을 보면은 무당층이 거의 지금 소멸된 국면으로 나옵니다. 그는 조사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으로 하는 ALS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직접 그거는 전화 조선 면접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당층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이런 층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차이가 그럴 수 나타납니다. 있죠. 이것이 어떻게 조사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는 정치판에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그럴 수 있어. 있습니다. 이 선거 상황에서 A 후보와 B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50%고 부동층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층이 50%라고 나온다면 A 후보와 B 후보는 서로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표를 빼앗으려고 할게 아니라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50표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 인물 대결로 갑니다. 그렇죠. 반면 동일한 조사인데 A 후보, B 후보 지지자가 지지층이 한 60, 70%, 70, 80% 되고 잘 모르겠다는 게 1, 20%밖에 없다. 부동층이 1, 20%밖에 없다고 나오면은 A, B 후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층 잡아갖고는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표를 빼앗아야 되겠죠. 그렇죠. 선거판이 완전히 이전 투구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이게 다르다는 정도뿐만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 문화나 이 선거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